연말쯤에 이 에녹 씨는 지금 구설이 한번 날수 있어요. 요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명신도령입니다. 네, 선생님, 이제 이번 시간 네. 불타는 트롯맨 탑 7. 네. 바로 에녹 씨입니다. 본명은 정용훈이고요. 정 우리 에녹 씨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노력하다 그래요. 내가 운적인 거 이런 거 운칠기삼이라 그러죠. 사람들이 운칠기삼. 그런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이 정 에녹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. 남들이 5시간 연습을 하면 이 사람은 배로 연습해. 10시간씩 연습하는 사람이야.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. 그 노력한 결과 끝에 피는 꽃이다. 이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. 이 에녹 씨 자체가 보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. 좀 억울한 면이 있다. 근데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체력이나 사람의 체력이나 뭐 모든 것들이 뒷받침 돼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지만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래. 누구나 그런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부담감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. 이제 앞전에 하셨던 뭐 고모님이라든지 뭐 조상 덕으로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거나 잘 되는 분,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으로 이렇게 더 시너지를 받아서 잘 된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운칠기삼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무속적인 뭐 조상의 힘이라든지 이런 무속적인 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박민수 씨 같이 자기 운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에녹 씨 같은 경우에는 온리 자기 노력이에요. 그러니까 근데 이 온리 자기 노력인데 여기다가 운이 조금만 뒷받침이 돼주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긴 해요.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에녹 씨가 선택할 부분이죠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무속인들을 찾아서 나의 운을 조금 더 상승을 시킬 것이냐 이거는 뭐 자기의 선택이니까. 그렇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망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무당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. 그렇죠. 그럼 올해 이 에녹 씨의 수전은 좀 어떤 거예요? 근데 이 개묘년에는 사실 개묘년에 지금 삼재가 들었어요. 이분이 에녹 씨가 삼재가 들면서 좀 기운이 하락하는 게 있거든요. 하락하는 게 있어서 올 연말쯤에 이 에녹 씨는 지금 구설이 한번 날 수 있어요. 요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. 어딜 가서든지 뭐 요 삼재는 조금 걷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. 요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네요. 그리고 여기 에녹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립선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남자의 삼재는 전립선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번 시간까지 불타는 트롯맨 탑 7 7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아직 뭐 불타는 트롯맨 6분을 더 할 예정입니다. 뭔가 이게 일반인과 이제 이 7명의 사전을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. 뭐 물론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보셨지만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연예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네 같은 사주가 많아요. 조상에서 움직이시는 분들, 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생이 좀 드라마틱한 분들이 많아요. 뭐 에녹 씨 같은 경우야 뭐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다 뭐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 뭐 20대도 많고 많잖아요 지금. 근데 그분들은 사실 뭐 인생의 초반이잖아 거의. 근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좀 보면 스펙타클하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. 인생 자체를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의 기운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 인생 수전이 그러니까
녹록치는 않다.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. 이런 게 있어요. 아무래도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이제 이번 시간까지 불타는 트롯맨 탑 7 이제 7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네. 네, 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